지리산 왼쪽 자락에 위치한 전남 구례군입니다. 근데 절이 엄청난데요? 엄청 멋있어요.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지어진 절. 정말 엄청나죠? 스님, 여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가 있다던데요? 저 계단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위, 소원 바위를 찾아서. 아니, 그런데. 어? 여기가 뭐?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붙여줬어요, 돈! 열매처럼 주렁주렁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는 동전과 지폐들. 이게 소원 바위인가요? 저도 하나 해야겠어요. 얼른 1,000원짜리 지폐 하나 묶었습니다.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아가씨, 여기는 소원 바위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네, 돈을 이렇게 많이 해놨길래 사람들이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면 다른 곳에 있어요. 진짜 소원 바위를 찾아서 또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 그런데 꽤 멀더라고요. 소원 빌러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계단이 엄청 많아요. 드디어 소원 바위 앞에 도착! 이것이 바로 진짜 소원을 들어준다는 리얼 소원 바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소원 바위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전하고 갔는데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와서 소원 한 가지를 빌면은 소원이 하나는 꼭 이뤄진다 하길래 와봤습니다. 저도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꼭 봐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 소원지를 걸 때 저 옆으로 보이는 부처님 얼굴을 보고 달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기 좀 보세요. 보이세요? 눈, 코, 입까지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 얼굴 보이시죠? 이 바위를 꼭 쳐다봐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위 한번 보고 소원정의를 걸었습니다. 마크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인 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원을 빌고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요,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와,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오니까요, 한의 마무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